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538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9월 24일 오후 3시 1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정말 말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프로그램 매매인데, 자, 정말 이제 큰 종목, 시가총액이 큰 종목별로 계속적으로 매도를 때려내고 있어요. 순매도 금액이 얼마가 책정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기관과 외국인 매도 엄청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자,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 보면 버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더갈 수도 있어요. 충분히 현대차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엄청나요. 그런데 이제 어깨가 드러날 것 같아요. 자, 바닥부터 정말 잘 왔죠. 현대차 정말 잘 왔고, 테슬라를 통해서 또 힘을 한번 받고, 니콜라를 통해서 또 힘을 받고, 삼성전자 기본적인 모멘텀으로 또 힘을 받고, 하지만 이제는 어깨가 보이네요. 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라면 한 번쯤 현금화를 보고, 지금 왜냐면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무너지네요. 자, 코스피도 그렇고, 자, 이게 만약에 무너진다면 언제까지 무너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양봉이 나오던, 자, 이 2300을 지지하는 선까지는 지지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사실 현대차만 해도 굉장히 크게 상승폭을 기록했던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가격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주가를 좀 내려놔야 되고, 그 부분을 이제 어떤 세력들과 기관들이 손잡고 프로그램 매도를 쳐내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어요. 분명히 현대차는 이거보다 더 높게 갈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적으로 머리가 드러났고 어깨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크게 이제 차트를 보시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다른 종목들도 있고, 그렇지만 현대차가 아직은 강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자, 근데 왜 현대차는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죠, 저는. 자,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저 오전 동안 영상을 못 찍었어요.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 프로그램 매매를 보면서 무슨 상황이 펼쳐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오늘 굉장히 땀이 많이 나네요. 자, 이거 뭐 보시면 이제 뭐 쌍끌이 매도의 휘청, 오늘 기사죠. 24일 기사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자, 9월 7일에도 이런 경우가 하나 있었어요. 전해 전쟁 뭐 일평균 거래대금 사상 첫 30조를 돌파했다. 그래가지고 이날 외국인 투자자들이 유가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 1조 6천억 원 주식을 역대 최고로 하루에 팔아치웠는데, 개인이 이걸 사들이면서 버텨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이 그때가 언제가 이때예요. 자, 근데 이때는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분명히 예탁금도 많고 신용도 엄청나게 늘고 있고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신용을 막아버리고 지금 조장하고 있는 흐름이 좀 이상해요. 지금 하락을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조금 이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굉장히 매서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테슬라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이 지금 전기차가 시장을 주도하기 때문에 언제든 다시 올라온다면 현대차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소차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현대차죠. 니콜라 뭐 이번에 사태가 있었지만 니콜라 필요 없어요. 현대차는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저는 현대차 수소차를 타본 사람이에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현대차 분명히 모멘텀 가지고 살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이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황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요렇게 이제 S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